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칼렛 2i 2로 스칼렛 4세대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칼렛 리뷰 촬영 당시에는 드라이버가 막혀 있다 보니까 제가 다운로드를 받지 못해서 이제 세부 기능 테스트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리뷰에는 소리와 그리고 외관적인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스칼렛 4세대에 좀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 8월 31일 스칼렛 4세대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더 세부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커스라이트 컨트롤 앱이 컨트롤 2로 해서 두 번째 버전이 나왔습니다. UI가 완전 바뀌었어요. 원래 포커스라이트 컨트롤 앱도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했는데 이번 두 번째 버전도 그에 못지않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한눈에 스칼렛 4세대의 컨트롤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앱에서 스칼렛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이 많이 붙어서 그런지 스칼렛 3세대까지는 2i2가 그렇게 큰 전력을 소비하지 않았는데 이번 스칼렛은 기능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력을 꽤 먹기 때문에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스마트폰 사용할 때 그때 사용하라고 있는 별도의 USB-C 포트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력을 꽤 먹습니다. 그냥 일반 USB 2.0 포트나 이런 데 연결하면은 컨트롤 앱에 떠요. 전력이 부족하다고. 외부 전력 입력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컴퓨터 USB 3.1, 3.0 이런 포트에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번 스칼렛 4세대 같은 경우는 스칼렛 솔로나 아니면 2i2 둘 다 루프백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따로 루프백 설정을 하는 게 없고 아예 스테레오 믹스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앱에서 볼륨을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칼렛 4세대 솔로와 2i2 같은 경우는 추가된 기능이 루프백입니다. 두 번째 추가된 기능으로는 오디언트 EV4처럼 자동 개인 설정이 있습니다. 오토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은 녹음을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면 한 명이 노래 부를 때 다른 한 명이 레벨을 보면서 개인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리뷰할 때처럼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면 이제 뮤직쿠스 같은 그런 부스 안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걸 같이 들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 눌러놓고 노래 부르고 오토 개인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적당하게 레벨을 잡아줘요.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왜냐하면 이 기능이 없으면 부스 안에서 노래 불러보고 녹음해보고 나와서 피크 떴는지 안 떴는지 소리가 너무 작지 않은지 확인해보고 그런 걸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맡기면 됩니다. 기계가 알아서 측정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오토 개인 모드 때문에 그런지 노브가 엔드레스 노브예요. 2i2는 2i4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솔로는 최소값, 최대값이 있는데 2i2 같은 경우는 엔드레스 노브입니다. 그래서 테두리 불빛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아마 이 오토게인 모드 때문에 이렇게 설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추가된 기능은 오토게인. 그 오토게인과 같이 사실 추가된 기능들은 거의 입력을 위한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에어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에어 모드에 약간의 세츄레이션이 들어간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는 제가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까 보컬보다는 기타 같은 그런 악기에 사용하라고 넣은 것 같아요. 그럼 세 가지 모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죠. 날 기억이 날까요? 내 이름조차 생각이 나날까요? 누군가 매일 그대를 위해 날 기억이 날까요? 내 이름조차 생각이 나날까요? 누군가 매일 그대를 위해 날 기억이 날까요? 내 이름조차 생각이 나날까요? 누군가 매일 그대를 위해. 소리 들어보셨죠? 에어모드는 제가 저번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더 하이 프리퀀시가 올라가는 건데 에어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되게 날카로워지고 마치 오버드라이브 이펙트가 걸린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추가된 기능은 에어드라이브 모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추가된 기능으로는 세이프 모드가 있습니다. 이 세이프 모드 같은 경우는 스칼렛 기계 자체가 1초에 96,000번 입력 신호를 측정해서 피크가 뜨지 않도록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이프 모드가 어떤지 보고 가겠습니다. 꾸 눌러버리네요. 완전 컴프레스 같이 하네요.
하지만 이 기능을 너무 신뢰해서 걔는 막 올려놓고 사용하면은 오히려 얘가 막 누를 때 부자연스럽게 레코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목소리에 맞게 개인 설정을 뭐 오토게인이나 아니면 본인이 수동으로 통해서 잘 잡아놓은 다음에 세이프 모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이프 모드. 하지만 아쉽게도 스칼렛 솔로에는 이 오토게인 모드랑 세이프 모드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루프백이랑 에어 드라이브 모드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스칼렛 4F는 제가 테스트를 못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기능들이 더 추가되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저번 영상에 추가를 한다면 스칼렛 4세대는 루프백과 에어 드라이브 모드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2i2부터는 세이프 모드와 오토게인 모드가 추가 탑재되어 있다. 가격은 오늘 8월 31일 시점으로 국내 가격은 안 나왔고 저도 스윗워터 가격을 봤습니다. 스윗워터에서 솔로가 140불인가 그렇고 2i2가 180불이었나? 190불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스칼렛 솔로가 대략 19만 9천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 2i2가 27만 9천원 정도 하지 않을까? 28만 9천원? 뭐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수입처에서 알아서 정하겠죠. 그럼 전 이만 또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